화엄경에 십지보살은 삼계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온 우주에서 제일 어른이다. 그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을까요? 사람이 이름을 계속 붙여서 그래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어느 문화권 따라 인도에서 누구는 시바라고 부르고 거기를, 누구는 비슈누라고 부르고, 누구는 브라마라고 부르고 하니까 나중에 각자 자기대로 마음대로 부르다가요. 여기는 관세음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아미타불이라고 부르고. 부처나 보살이나 똑같습니다. 대승에서는. 인간 중에 최고봉이니까 다른 말, 부성을 제일 잘 드러냈다는 뜻은 부처님이고, 인간 중에 최고봉이라는 뜻으로는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서로 다르게 부르다가 나중에 너무 많아지니까 이름이 교통정리가 된 거예요. 아미타불 원래 따르고 관세음 신앙 따로였어요. 나중에 교통정리를 해야 되니까 관세음 보살이 보살이니까 아미타불은 불이니까 이름이 보살이 아미타불의 어떤 그런 그 뭐죠? 협시보살인 걸로 딱 이제 묶어서 묶음을 해가지고 교통정리하고 인도는 시바, 비슈누, 브라마가 다 따로 신 이름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우주의 최고 신이란 말이에요. 합쳐버립니다. 삼위일체로 합쳐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자는 건 그 신화의 역사를 배우자는 게 아니라 우주의 근원에 계신 분이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름을 몰라도 좋으니까 그분한테 경배드리는 건 좋아요. 왜냐, 인간 중에 양심을 제일 밝히셔서 나에게까지 그 양심이 가르침이 오게 도와주신 그분, 인류에게 양심을 가르쳐준 그분, 이런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이게 저는 모든 종교를 초월한 본질이라고 봐요. 종교는 그 얘기를 해준 거죠. 하느님에게 경배하라,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형의 하느님, 본각 자체를 말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인간 중에 제일 하느님. 근데 우리한테는 인간 중에 제일 하느님도 귀해요.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교를 초월한 종교를 저 같은 경우도 종교가 특정 종교가 없는데도 어느 종교인보다 더 늘 조심하고 살아간 이유가 이런 게 다 자명하게 저한테 느껴지기 때문에 저보다 앞서가신 어른들 한테 도움받은 것들 감사하고 그 고맙고 조심스럽고 누가 될까 봐. 예. 또 제 내면에 있는 순수한 신성 그 자체, 양심 그 자체의 그 광명함에 항상 또 제가 그 감동하면서 그 영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 어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면 어떤 종교 없이도 여러분 너무 종교적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특정 종교의 그런 모습에, 이름에, 거죽에 흔들리지 마세요.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는 그 문화권에 맞게. 본질은 이거란 말이에요. 각 종교는 다 그거 모시고 있구나. 기독교에서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라고 해서 모시고, 불교에서는 그 자리를 아미타불 관세음이라고 모시고 있구나. 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종교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양심적이 됩니다. 지구에서. 우리 지구도 우주의 한 분자인데, 우린 또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이지만 우주의 한 분자인데 지구를 양심이 구현되는 별로 만들어야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최고의 이상사회는요, 제가 꿈꾸는 정토라는 건 이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회. 양심대로 살 때 주눅들지 않고 좌절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요. 그게 정토입니다. 그렇죠? 보살들이 우글거리는 사회가 그거.